네, 삼성 SDS는 공모가 19만 원, 현재 호가는 38만 원에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가 기준 시총은 15조 원인데 어제 장외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약 30조 원의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4위가 한국전력인데 현재 29조 원.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시가총액 3위까지도 오를 수 있겠네요. 어찌됐건 세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오늘 상장식이 있는데요. 삼성 SDS의 상장식 관련해서 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미형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정미영 기자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공모청약에서 청약 경쟁률 1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인 삼성 SDS가 잠시 후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됩니다. 삼성 SDS는 청약 증거금으로만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6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으면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오늘 상장식에서는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초가는 공모가 19만 원의 90%에서 최대 2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가장 높은 몸값을 받게 될 경우 38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 후 상한가까지 가게 될시 주가는 최대 43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삼성 SDS 적정 주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만 보더라도 30만 원 중반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예측 범위가 넓습니다. 우선 삼성 SDS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삼성 SDS의 사업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제각보다 높게 측정된 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시초가에 따라 삼성 SDS의 시가총액이 조 단위로 뒤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5조 원에 달하지만 최고가인 38만 원으로 시작할 시 시가총액은 단숨에 30조 원으로 불어납니다. 다만 9주 매출 방식으로 상장해 유통 주식 수가 적어 주가가 높게 형성될 시 일부 구주주에게만 상장 차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삼성 SDS는 국내 IT 서비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지난해 매출액 7조 4천억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SDS 상장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성 SDS의 상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거래소에 취재 기자가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미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개장을 또 준비.